이번에 찍을 영상은 이 시골에 살면서 키우면 좋은 과일 나무, 과일 식물입니다. 과일 식물. 지금 포포나무 앞에 서가지고 포포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포포 같은 경우는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 열매도 맛있고, 열매가 좀 특색 있지만 안 먹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대신에 또이 나무는 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병충해가 없다는 거.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천드리는 나무로 갈게요. 이번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는 이제 품종이 굉장히 많은데, 무화과 여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시카고 화디고, 시카고 화디 반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도핀도 있고 뭐 컨테이너도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나무는 무화과 바나네 품종입니다. 바나네 품종. 이거는 바나네 품종인데, 바나네 품종이 시카고 하디보다 더 추위에 강합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열매가 당도가 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 뭐 빨간색 무화과 드셔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거. 근데 그 무화과가 좀더 탄탄하다. 강도가 있지만 맛은 바나네 품종이 더 맛있다. 근데 무화과의 장점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무화과라는 열매는 얼렸다가 녹여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화과 열매는 잼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다. 아이고 씨. 잼을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무화과는. 그 다음에 이제 매실로 갈게요.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병충해. 그리고 무화과의 또 특장점은 거름을 안 줘도 무화과는 억수로 잘 자랍니다. 매실로 가겠습니다. 매실로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과일 관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매실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걸한 번도 못 봤지만, 이 열매를 아버지가 다 따서 그래요. 그럼 뭐 했나 봤더니 매실 액기스를 담갔습니다. 매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미리미리 따가지고 액기스를 담아가지고 제가 열매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매실은 이거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거 나무 하나면은 충분히 먹는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매실도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로 갈게요. 오디. 오디나무로 왔는데, 오디나무는 무조건 다들 아시겠지만 왕오디. 왕오디를 키우셔야 맛있는 큼직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병충해가 있습니다. 오디 같은 경우는 열매가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보랏빛이어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변하는 병충해가 있고, 나방충이 많이 안 져요.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농약을 뿌리실 거면은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잘 떨어진다. 금방 익는다. 계속 익습니다. 따기도 바쁘게. 그리고 이제 단점이 손에 묻는다. 오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라고 그러는데, 거름을 안 줘도 오디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당도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디는. 그리고 하여튼 벌레 많은 나무입니다. 제가 벌레 많은 나무들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 드리는데, 배나무, 복숭아나무, 여기 배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벌레 많이 먹는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또뭐 있냐? 배나무, 복숭아나무, 그다음 모르겠네. 벌레 많이 먹는 나무들, 오디나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추나무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추나무, 이렇게 요즘에 얼마 몇년 전부터 유행하던 나무가 사과대추라고 해가지고 유명한데, 저는 사과대추를 키워봤지만 당도가 너무 떨어져. 그래가지고 복조라고 또 있어요. 복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조그만 대추인데, 그게 오히려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추나무는 뭐 여러분들 취향이겠지만, 큰 대추나무를 원하시면 사과대추를 키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대추나무는 이파리가 너무 늦게 피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4월 달 되면은 따뜻해지고 이파리 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새싹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오디나무예요. 오디나무인데, 새싹이 올라와야, 빨리빨리 올라와야 재미가 있는데, 대추나무는 또
그 재미를 주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같은 경우도 끄트머리가 눈이 틀려 그러죠. 무화과는 금방금방 자랍니다. 막 그리고 지금 대나무도 싹이 많이 텄고 복숭아나무도 지금 꽃이 피려고 그러고, 이거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도 병충해가 많은 나무입니다. 이거 그냥 키우면 먹지를 못해요. 오디는 그냥 키워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는 그냥 키우면 먹지를 못합니다. 농약 뿌려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체리나무가 있는데, 체리나무도 저기 체리나무를 예전에 5년 전인가 4년 전에 심었다가 체리를 수확을 했습니다. 체리나무에서 체리를 수확을 했는데 딱 두 개 수확했습니다. 두 개. 뭐야 이거. 이거 접목을 했네. 아버지가 또 이렇게 큰 데다가 싹이 올라오네요. 근데 제가 체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체리나무는 다른 품종의 나무들을 여러 개를 심어놔야 수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체리나무를 많이 또 심었습니다. 이 라인에만 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시험 중입니다. 시험 중. 체리가 과연 몇 개가 열릴지는 실험하고 있어요. 자, 체리 싹튼 이거는 퍼포나무구나. 이거는 대추나무. 그래서 체리는 시험 중이고, 일단 열매 두 개 열린 거를 먹었는데 시중에 파는 체리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기 좀 곤란한 식물들인데, 으름 덩굴입니다. 덩굴. 이거는 덩굴을 올리려고 키운 건데, 으름 덩굴은 제가 볼 때는 거름을 먹습니다. 얘네들. 근데 꽃 피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거름을 안 줘도. 그리고 꽃이 향기롭습니다. 라일락처럼 뭔가 향이 있어요. 향. 이거는 지금, 아니 나 깜짝이야. 아, 나 벌레 안 잡는 줄 알았네. 손에 뭐 모기같이 생긴 게 달라붙었어. 벌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이 향기로워요. 저게 지금 보라색 이름을 까먹었네. 슈퍼 무슨 오디인데 저게. 아, 오디가 아니라 슈퍼 무슨 으름인데요. 대실 으름인가? 대실 으름인데, 그냥 일반적인 으름 있죠. 접목 안 한 그 하얀색 꽃이 피는 으름. 우리나라 토종 으름. 그거는 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포도나무랑 다래나무, 포도나무랑 키위나무는 심었다가, 여기가 서산, 충남 서산 바닷가 지역인데 심었다가 몇 번 죽어가지고 포기했고, 그 나무들은 그래서 제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아, 또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지금 오디는 슈퍼 왕오디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또 오토메, 알프스 오토메라는 조그만 요만한 사과가 있는데, 그거는 키워도 먹지 못한다. 벌레도 먹지만 먹으면 엄청 쉽니다. 이건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나무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 대추. 대추는 유명한 대추, 그 왕대추 있죠. 아, 이름이 왕대추였나? 하여튼 대추, 사과대추. 사과대추는 큼직하지만 당도가 떨어진다.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름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무화과, 포포나무. 거름이 아니라 포포나무 거름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농약을 안 뿌려도 잘 자라는,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무화과, 포포나무, 대추나무. 대추나무 벌레가 있긴 하지만 적습니다. 뭐 오디도 벌레가 많지만 먹을만하고, 그 다음 매실, 그렇게인가? 그리고 이제 농약을 안 치고 먹지보다는 농약을 안 치면 먹지 못하는 나무는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없네요. 이제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또 있나? 없네.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절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기농으로 키우려면 무화과, 포포, 오디, 매실나무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농약을 치고 뭐 농장에서 키우듯이 키우려면 배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그렇게 맨날 이거 머리가 지금 헷가닥하네. 배나무, 복숭아나무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사과나무 있구나. 배나무, 복숭아, 사과나무 이렇게 농약 살포해서 키우시면은 아주 맛있는, 마트에서 파는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체리나무와 자두, 살구나무는 시험재배 중입니다. 시험재배. 제가 먼저 선두로 시험재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두나무, 아 살구나무입니다. 요거는 자두나무. 아 저 이거 이것도 살구 죽었나? 아 싹이 나네요. 저기 있는 게 이제 자두나무. 시험재배 중이니까 제가 2025년도에는 또 제가 일단 키워서 먹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의 정보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또 설명 이 영상을 또 찍지를 못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막대기를 또 하나 들었는데, 자, 이 지금 감나무를 빠뜨렸어요. 제가 감나무도 역시, 자, 감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제 그림 그릴게요. 감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감나무도 농약을 안 쳐도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감나무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감은 여기 꼭대기에 감이 열렸는데, 이 먹지 못하는 감은 뭐라 그러더라? 아, 이 거들지 말란가? 못 먹는 감은 따지 마라. 못 먹는 감은 따지 마라. 아시죠, 다들? 제가 여 꼭대기에 있는 열매에, 감나무 열매 이렇게 두 명이 있었어요. 저랑 아는 형님이랑 농부 형님.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모르죠. 감이 열렸으니까 먹으려고 감나무 올라갔다가 감나무 부러져가지고 추락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아이고, 나중에 얘기하는 이 충청도 사람들 문제가 그거야. 올라갈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감나무는 올라가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감나무 올라가지 마세요. 감나무는요, 나무가 연약해서 그냥 올라가면 부러집니다. 톡 죽어요. 감나무 올라가면 되져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